안녕하세요. 라라 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뚜둥! 저희 동네에도 송주 블랙면을 이제 배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송주 블랙면이랑 온지 이틀밖에 안된 매운 파김치입니다. 그리고 만두예요.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얘는 가위를 좀 자를게요, 가위로.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안 보여드렸어요. 3단계 블랙면, 여기 도로시마. 이제 진짜 먹어볼게요. 엄청 맵진 않은데. 왜 시려워요?
왜? 살얼음이 아직도 안 녹아서 국물을 마셨는데 안 마셔져요. 얼음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좀 많이 안 매웠어요. 그래서 아까 주신 요거트 뇌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아마 냉면 그 양념장 같은데 더 넣어볼게요. 오, 맞아, 맞아. 냄새, 매운 냄새. 여보세요. 넣어볼게요. 그렇게 많이 맵진 않네요. 궁금하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시켜서 전 물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맵찔이는 아니었지만 괜찮았는데. 아. 자, 섞었습니다. 싫어요. 양념장을 조금 더 타니까 얘보다는 조금 뭔가 걸쭉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따라 촬영 중에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올까요?
왜 없어요? 아니, 나 언제 다 먹었죠? 큰일 났어. 냉면을 다 먹은 관계로 만두랑 계란을 먹을래요. 큰입 들어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카페에서 여기서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거든요. 이거는 복숭아 스무디. 그리고 얘는 청포도 에이드. 오늘도 저는 복숭아 스무디를 먼저 먹고 청포도 에이드는 이따가 혼자 몰래. 이거는 보리차 주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송주 블랙면 두 그릇이랑 매운파 김치 그리고 김치만두를 먹었어요. 여기에는 제가 따로 소스를 안 탔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소스를 탔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사실 맵진 않았습니다. 둘 다 맵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매운 걸 조금 잘 먹어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복숭아 스무디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식사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머리띠, 삼촌이 생일 선물로 머리띠 사줬는데, 저의 항상 이제 운동과 식단과 그런 거를 챙겨주시는 우리 삼촌, 먹방에 하고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촌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